더불려요. 그럼요. 진짜. 친구밖에 없어요. 소주 한 잔에 매운 건 마시니까 더 좋네. 이게 내 빵이야. 심심이지. 사장님 나이트 온 거지. 오늘 나이트가 들어있어요. 어쩐지 빨간 옷을 입고. 나이트밖에 없어요. 와,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는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푸는 봐요. 거예요. 스트레스가 왜 없어 사는데. 스트레스 안 받고 산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 삶인데 스트레스 다들 받는데 이렇게 딱 나와서 풀고 들어가고 또 집에서 충실하게 일하고 충실하고 다다라게 집에서 충실하고. 불족발 어떨 때 가장 생각날까요? 요즘에 갈수록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 많아요. 네, 갈수록 더 매운 걸 많이 찾아요. 아니, 스트레스 받아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남자친구 성적. 요즘에 안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면 오라. 그곳에 가면 스트레스가 제로가 될지니. 저는 일을 구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구해져서 네, 그게 좀 스트레스 받아요. 아,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살이요. 20살이면 한창 꿈 많을 텐데. 저도 커피 꿈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마음대로 잘 안 되시나 봐요. 네, 잘 안 구해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힘든 청춘들을 위로할 수 있는 초강력 메뉴. 이거는 더 매워봐라. 맛이 어떤 맛이냐? 그럼 먹어보라고. 하나만 먹어도 매운 불족발인데 거기에 닭발, 쭈꾸미까지 매운맛의 대표주자가 한자리에 모이니 이것이 바로 매운맛의 쓰리 콤보랍니다. 이게 청양고추인데 이거를 반을 이렇게 딱 넣고. 야, 이건 시작부터. 마늘을 쌈장에 딱 붙여가지고. 이게 그렇게 맛있어요. 보여주세요. 괜찮을까요? 거침없이 입에 넣는데요. 괜찮을까요? 역시나 격렬하게 오는 반응. 이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좋아하는 이유 이게 뭐예요? 방법으로 그 순간에는 화끈거리고 막 그러니까는 그런 스트레스를 좀 잊게 된다 해야 되나? 약간 그래요. 그래서 일단 먹을 게 있으니까 맛있고. 네. 다 잘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노력한 만큼 곧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모두 힘내세요. 문주했던 하루가 또 그렇게 지나갑니다. 정리하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맥주 한잔 해야지 이제. 내일 또 일찍 오지도 족같아. 어서 와, 왔어. 우리 단거손.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밥 먹었어요. 주먹밥 먹을래? 네, 좋아요. 네. 주먹밥이랑 같이 회의 주세요. 아니, 정리하고 들어가신다면서요? 아니, 해갖고서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늦은 시간에 방문해도 늘 반겨주시는 사장님. 단골 우대란 게 이런 거겠죠? 보면 너무 이쁘고 그러지.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근데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는 사람도 많나 봐요. 있어요. 새벽 시장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시장. 동대문 옆이니까. 인근에 동대문 새벽 시장이 있어 가기 전에 매운 족발 골목을 호수처럼 들리는 단골 손님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주인과 손님이 서로 함께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시장을 갈 건데 배가 든든해야 되니까요. 날씨도 추운데 배고프면 더 추워서. 배도 부르겠다. 이번에는 동대문 도매시장으로 구경 가볼까요? 세상이 모두 잠든 시간에도 이곳은 귀화성을 이루는데요. 그런데 도매시장 이곳저곳에서 보이는 쓰레기 봉지.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죠? 쓰레기 아니고 이게 다 옷이에요. 옷이에요? 네, 네. 여기저기 발이 채일 정도로 많은 옷들. 이 모든 게 조소매업자들 손에 들려 전국으로 팔려나간다고 하는데요. 역시 패션의 메카 동대문답습니다. 동대문 도매시장 구경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때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요. 키보다 높은 짐을 들고 가시는 이분들, 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지게질이지. 시장은 지게가 있어요. 우리 시장은. 최신 유행하는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동대문 도매시장.
이렇게 많은 옷을 옮기는데 이 지게만한 게 없다고 하네요. 어휴, 부딪혀요. 좁아서. 줘봐.